안녕하세요. OBS 주말엔 섬해안 김지우입니다. 올 여름 유난히 더웠죠. 해양수산부가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이용객 수를 집계해 발표했는데요. 263개의 해수욕장에 무려 4,11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하죠. 이는 작년보다 약 8.2% 증가한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더위가 길게 이어진 게 한몫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해수부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인 가을, 겨울에도 해수욕장을 즐기고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에 요청을 한다는 계획인데요.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바다, 겨울바다의 매력, 저희도 잘 알려야겠죠? 오늘도 주말엔 섬해양이 풍성한 내용들로 한보따리 가득 채워왔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인천 섬해양 소식, 아름다운 섬 여행 정보, 또 이슈에 대한 깊이 있는 해석과 전망까지 지금부터 함께 하실 텐데요. 그럼 한 주간 인천 섬해양 주요 소식부터 알아보시죠. 남동구와 남동문화재단이 제24회 소래포구 축제를 기념해 소래포구 전통 어시장에서 어시장 공공미술 프로젝트 전시를 운영합니다. 강화군이 섬 체류형 관광 상품인 강화섬 도도하게 살아보기에 하반기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인천시가 매년 연안 지역에서 증가하는 수상 사망 사고를 막기 위해 재단 관리기금 3억 원을 투입해 수상 안전시설 장비를 보강합니다. 인천환경공단이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 승기사업소 축구장에서 그린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여행 가기 참 좋은 계절, 가을에 참여하기 좋은 프로그램 소개해 드릴게요. 강화섬 도도하게 살아보기는 강화군 내 섬을 찾은 관광객이 섬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면서 현지 주민과 함께 일상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관광 상품인데요. 하반기에는 서도면의 주문도와 보름도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죠. 특히 교통편과 숙식, 체험 프로그램이 패키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휴가를 계획하는 가족 단위 여행객들 사이에서 인기 만점입니다. 프로그램은 1박 2일과 2박 3일로 나뉘며 갯벌 체험과 마을 이야기 투어, 별보기 체험 등이 가능한데요. 예약은 전용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가족, 연인과 함께 특별한 섬 여행 떠나보시면 좋겠네요. 자녀들과 함께하기 좋은 정보 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오는 28일 연수구 동춘동 인천환경공단 승기사업소 축구장에서 환경을 주제로 한 그린 콘서트가 열립니다. 이번 행사는 환경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환경 기초시설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 알리고자 마련됐는데요. 실제로 생활 폐기물 처리와 하수 처리 등이 도시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죠. 공단은 이번 행사를 통해 이러한 시설들이 시민과 함께하는 환경 친화적인 시설임을 널리 알린다는 계획입니다. 행사에는 콘서트뿐만 아니라 15개의 시민 환경 체험 프로그램 부스도 운영돼 참가객들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체험 부스는 오후 2시부터, 콘서트는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즐거운 체험도 하시고 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168개 인천의 아름다운 섬을 만나는 시간이죠. 인천섬 완전정복! 오늘은요,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는 인천의 보물섬 한 곳을 준비해봤습니다. 볼거리와 놀거리, 맛있는 먹거리까지 오감만족 성모도 여행,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